제빵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뉴욕에서 줄 서서 먹는다는 르벤 쿠키를 만들어봤는데 아니 맛있긴 했는데 쿠키 조금 먹고 우유 반통 마실 만큼 달고 투머치 꾸덕이랄까? 저 제빵 처음 해봤거든요.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아수라장이 됐지? 진짜 저 통에 들어간 가루보다 밖에 휘날린 가루가 더 많았답니다. 요리는 대충 눈대중이라는 게 되는데 제빵은 그램수가 진짜 중요하다 해서 버터, 초콜릿, 설탕, 달걀물 정량대로 준비해주고 버터랑 설탕 섞으면서 크림화 해준 후에 달걀물 넣어주면 되는데 역시 요리는 도구빨. 핸드믹서 말고 키친에이드 반죽기 얼마나 탐나던지 반죽기 연락주세요. 딴 게 아니라 힘이 딸리는데? 누가 제빵하라 그랬어? 누가 제빵하라 그랬어? 앙탈인 거 알죠? 쿠키도 너무 맛있던데요? 구우는 냉장고 두세 시간? 넣어줬다가 동그리 말아주면 돼요. 내가 만든 쿠키. 아니 다른 초콜릿 쿠키도 만들었는데 왜 빈대떡이 돼서 나오냐고요? 도대체 왜? 나의 유일한 희망 더블 초콜릿. 초초 1초. 이것도 딱히 성공은... 그릭 요거트에 꿀은 살짝 질렸거든요, 저는. 안 그래요? 저번 해외 나갔을 때 그리스 레스토랑에서도 먹고서 한참을 못 잊었던 맛인데? 왜 진작 이렇게 안 먹었을까? 저 요새 쟁여놓고 먹는다니까요? 오이 싫어하더라도 스프레드가 미쳤으니까 일단 오이 갈아서 소금 넣고 물 빼줄게요. 그릭 요거트는 개인적으로 꾸덕한 게 더 잘 어울리고 마늘 하나 갈아서 넣고 올리브유 적당히 식초 한 스푼, 레몬 반개 제스트랑 즙 넣어주고 아까 물 빼준 오이 물 제거해준 후에 딜과 같이 넣어 섞어주세요. 간은 소금 후추로 해주시면 되고 약간의 킥을 원하면 카이엔 페퍼 가루, 다이어트고 뭐고 조금 더 맛있게 드시고 싶다면 크림치즈랑 오이 한 겹 올려주고 안에는 차지키 소스 듬뿍 발라주시면 돼요. 차지키 소스가 정말 당근, 오이, 샐러리, 야채 잘라서 디핑 소스로 먹어도 맛있고 치맥 찍어도 고기에 찍어도 맛있어요. 요즘 그릭 요거트 최애 원픽 레시피는 누가 뭐래도 이 친구.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집이 좀 달라졌죠? 오늘은 제가 혼자 사는 집에서 인사드리네요. 저는 유학생활을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자취 경력이 한 10년은 좋게 넘어요. 혼자 살면서 맨날 나가먹고 시켜먹고 배민 VVIP 찍으면서 외식만 했는데 먹는 거에 좀 예민해서 그런지 외식이 잦아질수록 소화기에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속 더부룩하고 얹히고 체하고 그래서 자취하는 친구들의 고통을 좀 잘 알고 있죠. 영상 올리면서 댓글들 보면 제 요리가 너무 어렵다거나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해서 눈으로만 보고 간다는 댓글이 참 많이 달리는데 이게 맛있는 요리들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이거 하나만 저거 하나만 하다가 점점 재료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 시청자분들은 20대 초반부터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사랑해주고 계셔서 너무 행복한데 어떤 요리를 만들어야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딱 마침 제 집은 부엌도 좁고 요리 도구들도 아직 많이 없어서 간단한데 맛있는 요리들은 여기서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에그 샌드위치 진짜 맛돌이니까 꼭 만들어보세요. 아, 너니까도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나니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가져왔죠. 몸도 마음도 시원해지는 여름 과일 레시피. 다 함께 먹기 딱 좋은 보장 레시피니까 꼭 함께 즐겨주세요. 모양도 색도 다양한 에어룸 토마토예요. 유전자 조작을 거치지 않은 순종 토마토를 일컫는 말인데 이것 봐. 핫뚜. 외국에서는 흔히 보이는데 한국에도 드디어 재배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제철 중에 제철 신비복숙아 너무 맛있어서 한번 잡기 시작하면 세계 기본이에요. 화이트 발사믹에 올리브오일 레몬즙, 레귤러 발사믹은 끈적거리고 단맛이 강한데 화이트는 식초처럼 맑고 청순하게 그런 맛이에요. 약간 모양이 스펀지밥에 나오는 꽃 닮지 않았어요? 시원한 바다가 떠오르는 토마토 위에 신비복숙아 얹어주고 브라타 치즈 알맹이 스트라치아텔라 얹고 바질, 소금, 후추, 화이트 발사믹 드레싱까지. 이건 제가 유럽 가서 가져온 레시피인데 토마토에 루꼴라 복숭아 얹어주고 견과류에 프랑스에서 사온 염소치즈 얹어줬지만 고다도 꿀맛일 거예요. 여긴 레귤러 발사믹으로 벌써 시원해졌죠? So I wasn't feeling well these couple of days and also I have a sty in my eye which bothers me greatly. And on days like this, I usually look for something super easy and simple to make. Maybe it's a little late, but I've seen tons of quick and easy rice paper recipe videos and wanted to know what the hype is all about. There's really nothing much to prepare. Start off with chopping up some scallions and also slice up your avocado. The original recipe used fresh salmon with avocados, which means you don't even have to pan fry anything, but I was too lazy to get up and go to the market. So I pre-cooked some shrimp and bacon instead. On low heat, spread some oil on the pan and lay two sheets of rice paper. Prevent the egg from spilling over, place a circle of scallions on top of the rice paper. Wait until the egg is almost cooked, add the bacon, and drizzle some ketchup or sriracha on top. Fold it in half, and you're done. Okay, for the second version, I plate shrimp instead of salmon and added some bacon, avocados, and drizzle some sriracha and mayo. For extra flavor, melt mozzarella with drizzle of balsamic to make it warm and gooey and place it on top.
Enjoy. Let's go. 솔직히 고기는 밥이랑 먹어야 된다 파여서 스테이크 솥밥이나 해먹을까 싶었는데 갑자기 점심에 샌드위치가 너무 땡기는 거죠. 이놈의 변덕이란. 갑자기 노선 틀어서 만든 고든 램지 스테이크 샌드위치. 괜히 고든 램지가 아니야. 완전 괜찮다. 역시 고기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저 이번에 치아바타 쓰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질겨서 풀나갈 뻔했네. 일단 반으로 갈라주고 올리브유 충분히 뿌려주고 소금 후추로 간해준 다음에 집에 있다면 크러스트 페퍼 좀 뿌려주세요. 부색을 일팬 올리브오일로 충분히 코팅해준 후에 접시 같은 걸로 꾹 눌러 구워주세요. 어차피 쪼그라들 테니 양송이 버섯 충분히, 양파도 잘라주고 소금 후추 간해준 고기와 함께 그대로 그릴팬에 구워주면 돼요. 그 와중에 우스터 소스와 소스 섞어준 후에 한번 뒤집어준 스테이크와 버섯 양파 위에 뿌려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맥주 기네스를 뿌려주고 잘 배이도록 구워주세요. 샌드위치 소스로는 우스터 소스에 마요네즈 듬뿍 담아주고 디종 머스타드 잘 섞어준 후에 소금 한 꼬집 정도 넣어주면 돼요. 와, 이 소스 진짜 존맛탱. 소스 올려준 샌드위치에 미니 코스랑 크레송 좀 올려주고 버섯 양파 쌓아준 후에 고기도 고소한 브라타 치즈가 터지며 트러플 풍미 한가득, 아님 크림치즈 안에 블루베리가 톡톡 터지는 상큼함. 여러분은 무얼 더 좋아해요? 아니 사실 고를 필요 없어요. 내가 다 알려줄게요. 너무 맛있어. 와, 이건 고를 수가 없다. 두 개 다 꼭 해 먹어야 돼요 여러분. 캐시마 칼로 다져주고 애플민트도 고이 접어 다져서 섞어주세요. 크림치즈에 블루베리 넣고 몇 개만 톡톡 터뜨려 으깨준 후에 캐슈넛 넣고 섞어주면 돼요. 어우, 이거 진짜 미친 맛돌이에요. 베이컨 잘 구워주다가 설탕 후추 뿌려주세요. 바삭한 단짠단짠 맛 상상 가죠. 마지막으로 달걀 4개 풀어주고 다른 볼에 설탕, 시나몬 파우더, 브랜디, 생크림 넣고 섞어준 후에 계란물과 합체시켜주시면 돼요. 먹다 남아 딱딱해진 바게트 계란물에 푹 담가놨다가 올리브오일에 잘 구워주고 풍미를 위해 버터도 넣어주세요. 프렌치 토스트 위에 블루베리 크림치즈 위에 베이컨, 위에 슈거 파우더 잔뜩 뿌려주고 메이플 시럽 완성. 다르게 즐기고 싶다면 브라타 치즈 위에 트러플 소스 잔뜩 올려주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 프렌치 토스트 어때요? 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the paintings, I'll be your guide. 싫어요? 그럼 말고. Don't stop looking in my eyes. Are you cold? Do you want to sit down? I've been here a million times, so I know my way around. Don't stop looking at.피스타치오, 페타치즈 그리고 바질 올려서 먹잖아요. 그래요, 이상한 거 알아요. 무슨 개소리인가 싶죠? 한층 무거워진 수박의 달콤함에 치즈의 짭조름이 어우러지는데 진짜 맛있어요. 나 믿어? 자기들 다 믿지? 너니까들 다 믿지? 믿으면 만들어봐요. 뭐 물론 쪄죽는 여름날 수박 시원하게 보관해놨다가 먹었는데 꿀수박이면 성공이지만 아닌 날들은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저는 비주얼 유튜버니까 네모나게 예쁘게 잘랐지만 저런 짜투리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주고 올리브오일 두르고 수박 투하, 소금 배고추 투하 구워줄게요. 뜨거울 때 먹어도 맛있지만 발사믹 뿌려준 후에